나쁘지 않아요. 이제 바다 좀 바다에서 좀 쉬다가 아침거리 점심 있으면은 한번 좀 찾아서 먹어봐야 되겠다. 일단은 건너자. 건너는 것도 일이네. 이제 바다로 한번 걸어가 봅시다. 베트남 골목. 이야, 베트남 골목이다. 역시 해외 나오면 항상 새로워. 꺽꺽꺽. 날씨가 생각보다 선선해요. 햇빛은 딱 보니까 따가운데, 예. 날씨 자체는 엄청 선선한데 바다 온도가 너무 춥지 않아야 될 텐데, 바다 거의 맨날 들어갈 건데, 예? 이런 골목에 또 약간 쌀국수 이런 거 있으면은, 예. 맛집인지 아닌지 한번 슥 한번 들어가 볼 텐데,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서 유명한 곳이 아니고. 갑자기 무섭게 나에게 베트남 언어로 말을 걸어오는. 베트남 모른단 말이야. 베트남 언어를 모른단 말이야. 이게 또 어디로 가는 거야? 맞아 이게? 길이 있는데 길을 닫아놨구나. 아닌가? 왔다. 드디어 왔어. 드디어 바다에 왔어요. 과연 궁금합니다. 물이 깨끗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호, 클럽이네. 여기만 봐서는 그냥 서해 바다인데 안에 시야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어허, 발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박계호인가? 예, 해변. 박계호 해변. 아, 해변이나 좀 걸어야지. 햇빛이 너무 강해서 바람이 좀 선선해도 땀이 난다. 어우, 더워. 앉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화장실 앞에. 아, 화장실 냄새. 숙소가 아마 2시부터인가? 숙소가 2시부터 체크인이라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 시각 8시 26분. 시간이 한참 남았어요. 뷰 죽이지 않습니까? 아, 뷰는 막, 뷰 맛집이지. 어우, 물 들어오는 거 봐. 와, 긴급 화재. 와, 불 시게 지르네, 여기. 역시, 클래스가 좀 다르네. 여기까지 열기가 쓸 오는데. 햇볕이 너무 세. 지금 충전도 하고 해야 돼서 그나마 컨센트가 약간 있어 보이는 그런 커피집에 한번 가볼 겁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와. 아, 슈가. 예. 먹으러 제가 베트남 오면은 항상 먹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쌀국수긴 한데 남부식인가? 푸띠유라고 있는데, 이게 뭐 맛집인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음식점 연대가 이 근처가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연대로 가고 있긴 한데, 지도상에는 여긴데, 여기 쪽인데, 지도상으로는 여긴데 아무것도 없네.
또 하나. 퍼보. 네, 원. 물도 안 주나? 빨리 밥 먹고 바닷물 안 들어가고 싶다. Thank you. 시원해. 라임. 이 고추도 넣어라. 비주얼 요렇게. 기본 이제 쌀국수. 소고기 쌀국수. 한국이랑 면이 달라요. 넓적해가지고 이런 제가 원했던 게 이건데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부드럽네요. 뭐랄까 많이 퍼졌다고 해야 되나? 아 근데 고추 넣으니까 아 시원하네. 예, 보이죠? 두두둑 다 끊기는 거. 저는 항상 그 고수의 향을 뭘로 표현하냐면, 혹시 방구벌레 아세요? 방구벌레? 손만 그 딱 대도 이제 냄새가 확 나는데, 그 냄새랑 똑같은 것 같아요. 고기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네요. 퍼버벌 맞죠? 거의 다 5, 60이니까 뭐 50 정도 하겠죠. 쌀국수 한 그릇 1,500원 괜찮지. 이제 낮 되니까 이야 그늘 아니면은 우 있겠는데. 여행가 보다. 와 완전 로컬로 가는 그런 느낌이네. 어우 더워 죽어봐. 옛날 문방구 기대를 안 하고 가야지 행복해집니다. 아, 여기 구석구석 카페가 많구나. 자연 친화적인 카페네. 오호 부잣집이구만. 수리남 느낌 살짝 나는구만. 거의 다 와가요. 조금만 가면은 어디지? 저기네. 와 완전 자연 친화적인데. 오, 벌레 겁나 많을 듯. 라나랜드 홈스테이. 꼬맹이들 있네.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an I check in now? Yeah, sure. Have a seat here. I'm waiting for you. Because this day I have someone. This is Susan also from Korea. 아 진짜. 아니죠. What's your name? 김기현. 기현. 기현. 네, 기현 김. 기현 김. 예. You just come here from the airport. You just come here from the airport. 오늘 공항에서 오셨어요? 아, 예. 네네. 안녕. 기현. 예. Tonight we have a party. 아 파티? We have seafood hotspot and durian. Do you want to try? 그 페이가 7시에 네. 150K. 아. 150만 동. 그러면 7,500원? 예. 네. Yeah. Yes. So tonight everybody will 숙소 지불해야 될 게 있는데 핫스팟, 그 지금 핫스팟. 지불을 해도 되는지. 아, 원래 보통 체크아웃 할 때 지불하고 합쳐서 적어. 아, 네네 네. 아, 네. 일단 청소하기 전에 혹시나 몰라서 찍어 놓습니다. 일단 2시에 돌아오라고 해서 지금 수영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안 들고 와서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대강 눈치밥으로 한번 해변가에 가서 놀다가 2시에 들어오겠습니다. 왠지 제주도 때처럼 시꺼멓게 될 것 같아. 완전 현지인이 될 것 같은데. 와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아 혼자 있으면 이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휴대폰 들고 나오면은 누가 훔쳐갈까 봐서 두고 왔는데 길을 몰라. 해변가 가는 길을 몰라. 오케이, 왠지 여기로 가면은 해변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야, 무슨 해산물 건가 보다. 하이산. 아, 제발 여기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간 길 없네. 어차. 형 아닌데. 아, 여기가 아니었어. 들어와도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막 쳐들어옴. 오케이, 여기네. 여기였구만. 오케이 오케이. 근데 물이 영 아니다. 물이 느낌이 아니다. 아따, 햇빛 너무 센 걸 맞으니까 머리가 어지럽지라네. 빨리 가서 씻고 싶다. 아유. 씻고 오겠습니다. 물갈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열이 살짝 올라오고 약간 헛구역질 살짝 난다 해야 되나? 약간 토냄새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아, 지금 열이 좀 나는 것 같고. 무리해서 그런 건지 오늘 좀 약간 잠도 좀 덜 잠도 좀 못 자고 무리해서 그런 건지 약간 몸살 기운 같이 약간. 오늘은 저녁을 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쉬어야지 내일 투어 신청한 거 아침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열이 좀 난다고 하니까 이제 약간 민간요법처럼 이렇게 좀 뭔가 호랑이 크림인가 이렇게 좀 발라주고 무슨 이상한 약간 달달한 흙탕물 비슷한, 흙탕물은 아니지만 마시면 괜찮다 라고 해서 저 일단 마시긴 했는데 일단 좀 쉬고 있겠습니다. 물갈이 때문인 것 같아요. 다행히 열 다 내리고 조금 지금은 살짝 몽롱한 상태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8시 반 그 투어 있거든요. 투어 하러 정동이 있는 피크타임 그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 생각입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감사했다고 하죠. 네, 아, thank for yesterday. 아.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아, 다행이네요. 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몸에 좀 힘은 없지만 그래도 다행히 하루 만에 다 나와서 여행을 잘 즐겨보겠습니다. 물갈이 힘들어 힘들어. 오늘 투어 브리핑 잠시 해드리자면은, 아, 푸꾸옥 남쪽에 보면은 아름다운 세계의 섬이 있대요. 거기 이제 투어하고, 예, 그쪽 근처에 또 바다에서 스노클링 한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배에서 밥을 먹고,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긴 그 케이블카 타고 다시 푸꾸옥 들어와서 아마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까지 하면은 오후 5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아아아, 그쪽 쪽에 있는 무슨 테마파크인가? 캐리비안 베이처럼 약간 그런 워터 피크 타임은 왔고, 이제 빨리 아침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아침 하는 데가 잘 없어가지고. 포크립. 아침부터 고기. 아, 더워. 땡큐. 700원에 요정도 비주. 너무 맛있겠다. 완전 갈비네. 고수를 약간 잘잘하게 썰어놨네. 짭짤하다. 밥은 고슬고슬하고. 내가 약간 뭔가 햇살이 냄새 같은데. 소스는 약간 새콤달콤한 것 같아요. 베트남에 피쉬 소스 있잖아요. 그거 쓴 것 같은데. 반수. 1,700원에 이 정도면. 와, 대박이지. 너. 네. 아, 전체적으로 간은 좀 쎘는데, 모르겠어요. 물을 달라면 물을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간 음식점들은 기본적으로 물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물말이 없네. 와, 아, 양은 근데, 와, 1,700원이라서 양은 조금 줄 줄 알았는데, 저도 양을 작게 먹는 편은 아닌데, 와, 많다. 양 많아요. 카페 있었어. 여기서 커피 한잔 하고 가야 되겠어. 하나이 카페? 네.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 아, 노 카페? 아이스 아메리카노 되나요? 차가운 커피. 차가운 커피 되나요? Yes? 어, one. 어, 번역기 없었으면은 커피 못 먹을 뻔했네. 와, 와, 이 뭐지? 와, 무슨 아메리카노가? 와, 무슨 이 뭐라 해야 되지? 아메리카노 맞거든요. 근데 무슨 초코 맛이 좀 난다 해야 되나? 야, 뭐지 이거? 와, 산미는 없고 달라. 네,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커피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초코 맛이 나요.
신기하다. 그 약간 뭐 달달한 초코가 아니고 약간 카카오? 카카오의 약간 그런 초코 맛이라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 나요. 보드카 맛도 난다 해야 되나? 보드카 맛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차이 안 놓치고 하고 있습니다.